좋아요 눌러주세요. 구독 눌러. 아이, 오늘도 출근이구만. 오늘도 내가 항상 출근하는 이 정신병원에 아, 5년째 근무하고 있는 게 정말 자랑스럽단 말이야. 아, 오늘은 어떤 아픈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가 있을까? 아, 들어가 봐야겠다. 오늘 환자들이 많이 왔을려나? 어? 환자들이 많이 왔네. 네. 먼저 들어가세요.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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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질간호사! 아니, 아침부터 왜 이렇게 병원이 시끄러운 거야? 아이, 오늘 오신 분들이 전부 다 정신병 환자가 있으신 분들이에요. 아, 정신병이니까 다시 당연히 정신병 환자들이 있어야지. 네, 그런데 그냥 정신병이 아니에요. 아, 뭐 그냥 아니, 오늘 정신병원에 오신 환자분들이 심각한 정신병을 가지고 있다고? 역대급이야, 역대급. 정말 정상은 아니군. 어? 정상이 없어요, 정상이. 일단은 오늘 이따가 환자분들 한 명 한 명씩 들여보내라고, 알겠지? 네, 알겠습니다. 아, 오늘은 어떤 환자들이 이렇게 오셨길래 병원이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? 아, 오늘도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진료를 해야 되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이 주사를 들고 있는 내 손이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어. 아, 이놈의 수전증이 말이야. 아, 이러다가 아무나 찔러버릴 수도 있겠는데 오늘 잘할 수 있겠지 내가. 아, 누구세요? 원장님 접니다. 아, 지간호사. 네. 아, 지간호사, 내 손이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어. 원장님 성추행하지 마세요. 아, 내 지간호사 오늘따라 이뻐. 오, 그 더러운 손 치워. 내 지간호사, 많은 네. 환자분들이 있던데 환자를 빨리 진료를 해야 되지 않겠나? 네, 다음 환자분이 허언증 있으신 분이세요. 허언증? 네. 그거 참 아주 심각한 병이라고만. 네, 그럼 불러오겠습니다. 들어보네. 네. 이수관 씨 들어오세요. 들어간당. 다시 나온당. 뭐야?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이수원 씨, 지금 당신은 정신병이 있으세요. 네. 제가요? 네네네네네. 일단 어떻게 아프신지 말씀해 보시겠어요? 나 문제 없다. 지간호사? 네? 이 친구한테 농약 하나 처방해주고. 네. 그리고 그 무더운 자리도 하나 알아봐도. 네, 알겠습니다. 진작 알아봤죠. 농약을 하나 먹으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, 이승호 씨. 아니, 잠깐만. 네네네. 그 전에 할 말이 있습니다. 눈이 좋은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? 눈이 좋은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? 그게 뭐지? 뭘까? 바로 굿 아이디어. 아, 지간호사. 네. 저 씨한테 꼭 농약을 줘. 아, 오늘 이상한 환자들이 참 많아. 다음 환자. 네, 들어오세요. 네, 다음 환자분은 자기가 귀여운 줄 아는 담미호 씨입니다. 아, 자기가 귀여운 줄 아는. 아, 몇 살이신데요, 그분이? 마흔 살인 걸로 합니다. 아, 40살인데 7살처럼 행동하는 아주 문제아군요. 그렇죠. 자기가 어린애인 줄 알아요. 아주 혼쭐을 내줘야겠구만. 네, 그럼 데려오겠습니다. 아, 데려오게. 담미호 씨 오세요. 네. 담미호 씨. 네, 우다 담땡님. 당신은 40살이에요. 그렇게 어린애처럼 행동하면 안 됩니다. 예. 미호는 그런 거 하나도 모르겠는 걸 뚜뚜.
자기가 진짜 귀여운 줄 아네. 아이 담요씨 당신은 지금 정신병이 있는 게 아니고 귀여운 거 아닙니까? 그냥 귀여운 척을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. 나는 큐큐 귀엽다 큐. 아 담요씨 담요씨 선생님 제가 봤을 때 이게 약이에요. 놀러와. 쥐간호사 쥐간호사. 네 이건 아주 큰일이야. 너무 큰일이에요. 제가 한 방 쏠까요? 아니야 이 환자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걸린 거라고. 너무 심각해요. 이런 문제는 여태까지 의학계에 없었다고요. 일단은 바로 수술. 아 가만있어 쥐간호사. 바로 수술 준비할 테니까. 네 바로 이제 그 수술실 준비해 놓으라고. 알겠지? 알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 네 연장 챙겨야 돼. 연장. 네 제가 미리 챙겼습니다. 아, 일단 수술 도구를 내가 줄 테니까 이거 망치랑 예 코비랑 네 드라이버랑 네 그리고 안락사 주사 네. 가지고 있어. 그거 드시면 돼요. 드시면 돼요. 아, 담요 씨 이쪽으로 따라오시죠. 수술실은 여기입니다. 따라오십시오. 여기야 여기 여기야. 수술노님. 야 쥐간호사 여기 무덤 하나 자리 하나 파. 예 알겠습니다. 자 여기 여기 담요 환자분 여기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. 담요랑 숨막꼭질. 예 들어가세요. 이렇게 귀여운 환자분들은 이렇게 이게 제 맛이란 말이지. 맞습니다. 아이고 의사 선생님 역시 의사 선생님이세요. 아 오늘도 정신병원 한 명을 구제시켰구만. 만족스럽습니다. 네 선생님 다음 환자분 모셔왔습니다. 창문 깬당. 야 이 환자 뭐야? 이 환자가 왜 들어와? 어떻게 들어왔지? 야 그리고 이 환자 창문을 깼는데 피가 나지 않아. 창문을 깼는데 피가 안 나면 피가 안 나면 윈도우 XP. 저 잘 죄송한데 잠시만 휴가 좀 낼게요. 아 윈도우 XP라니. 그럼 다음 환자분 모실게요. 다음 환자분은 어떤 환자분이지? 다음 환자분은 자기가 세 명인 줄 알아요. 자기가 세 명인 줄 안다고? 네, 자기 몸에 세 명이 있대요. 자기 몸에 세 명이 있어? 엄마 아빠 뭐 삼촌 다 있는 건가 몸에? 그런 거 같습니다. 일단 데려올게요. 환자분 한번 들어보네. 들어오세요. 이 환자 지금 왜 이러는 거야, 쥐간호사? 자기가 세 명인 줄 알아요. 환자분, 진정하시고. 네, 진정하시고, 네. 진정하시고, 지금 왜 그러신지 저한테 차분히 말씀해 보세요, 네. 제 양옆에서 놈들이 속삭여요. 양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님 뭐 그 귀에다가 속삭인다 이런 말씀이시죠? 맞아요. 보여드릴까요? 아니 뭘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정신병이란 거는 뇌에서 그렇게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환청처럼 들리는 겁니다. 보여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, 환자분. 아니야, 진짜 있단 말이에요. 잘 봐요. 뭐 얼굴이 세 개라도 아세요, 네? 뭐야? 자기야, 어제 어디 갔었어? 어머, 너는 말이야, 뭐만 하면 의심을 하니? 선생님 여봐요, 제 양옆에 이상한 녀석들이. 야, 넌 지금 말을 끼어들 때가 아니야. 아유, 여보, 또 나한테 잔소리하는 거야? 진짜 아직도 의심하는 것 봐. 이 녀석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선생님 아니 제발. 제발. 야 이거 또 다른 남자지. 이 중앙에 있는 녀석 누구야? 난 나야. 내가 나란 말이야. 아직도 의심 중이야? 정말 냄새 나는 녀석. 우리 헤어져. 뭐라고 바람이냐? 안 되겠어. 머리를 대가리를. 아파. 쥐간호사 지금 뭐 하는 거야? 너도 안락사 시킬까요? 이 환자는 말이야. 완전히
시체마저도 불태워버려야겠어. 어떡하다가 엄마 엄마. 환자분 일로 오세요. 우쭈쭈쭈. 자 환자분. 자. 자 일로 오세요 환자분. 나 일로 오세요. 아, 불장이다 불장. 환자분. 환자분 몸에는 지금 몸에 악마가 살고 있어요. 네. 악마가 살고 있어서 그 악마를 다시 지옥으로 보내드려야 됩니다. 그러니까 그 악마들을 내가 다시 지옥으로 불구덩이에다가 보내드릴게요. 여보 바람 피는 거. 역시 의사 선생님이세요. 대단하십니다. 아, 이게 악마가 들어 있을 때는 다시 지옥을 보내줘야 되는 게 뭐 그런 게 있어. 아 역시. 나는 의사에 참 재능이 있단 말이야. 어허 저도 간호사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. 역시 나는 의사 중에 최고의 명의사라니까. 에이 저도요. 아니 아니 누구세요? 아니 지간호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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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네? 의사 동기야 동기. 여러분들, 또 오늘도 이러고 계십니까? 환자분들 빨리 병동으로 돌아가세요. 아이 그게 저희가 네? 저희가 환자라뇨? 무슨 소리세요? 그게 맞아요. 무슨 저희는, 소리세요? 저희는 의사란 말이에요, 의사. 예. 저는 간호사란 말이에요. 아, 이분들 안 되겠네. 간호사, 마취약 준비해. 의사님 왜 그러세요? 그냥 너무 재밌죠. 아 그냥 저희 그냥 의사들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. 맞아요 맞아요. 야야 지금 떼어버리고 우리 가서 친구들이랑 놀러 가자. 가자 가자 안녕 친구들. 자기야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니? 왔어 이 녀석 바람을 피는 거구만. 야 우리 정말 의사 듣는 게 노래 정말 재밌지 않았니 얘들아? 너무 재밌었어. 완전 재밌다. 너무 재밌다라. 우리 나중에도 또 놀자. 놀자. 야 근데 저거 진짜 세 명 있는 거냐 머리에? 아니 뭘 쳐다봐. 너도 내 여자친구를 노리는 거냐? 나 잘생겼어요. 아 우리는 사실 환자였다. 정신병원 환자.